할렐루야, 더블 CDN 최윤서 장로입니다. 목자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사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더블 CDN. 오늘은 맹장염 치료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맹장염은 치주실 다음으로 흔하게 시행되는 외과 질환으로 만민에게도 충수돌기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수술받지 않고 목자님의 기도로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집사님은 2014년 7월 28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인터넷 영화 사이트에 접속해 영화를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영화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랫배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통증이 아니었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다음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통증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새벽 3시경에는 호흡곤란까지 올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실려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사 결과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하며 맹장이 터질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고 병원 측에서는 말했습니다. 겁이 난 집사님은 아내에게 입원 준비를 해오도록 하고 수술 전에 지역장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송윤숙 지역장님이 오셔서 손수건 기도를 해주셨는데 수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공간 안에서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다음 주부터는 학예술에는 참석 못하겠네요. 목사님의 권능이 대단하신데 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받은 후 마음이 시원해졌고 통증이 다소 완화됐기에 집사님은 목사님의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퇴원하였고 만명기도원 환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영화 보기를 더 좋아했던 것을 회개하고 집회가 끝난 뒤 만명기도원 이봉님 원장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더부룩한 증상은 남아있었으나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실과 집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았던 영화 파일들을 깨끗이 삭제한 후 사모하는 마음으로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2014 만민 학예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저녁 목사님의 기역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스가 자주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맹장염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진 은사집회 때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난 뒤부터는 공깃밥을 두 공기 먹어도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치료에 확신이 들어 9월 1일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맹장염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도해주신 지역자님, 원장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WCDN 최윤석 장로였습니다.